안녕하세요. 옥스윙몰 리뷰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시니어 골퍼와 여성 골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우리 웨지, 우리 뭐 어프로치 할때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할 때 웨지를 쓰는데 뭐 세트에 붙어서 나온 녀석들은 뭐 A를 쓰거나 S를 쓰면 야 이게 뭉툭해가지고 뭔가 날카로운 맛이 없어. 그렇다고 이 전용 웨지를 사자니 스틸 샤프트 꽂혀 있죠. 거기에는 뭐 웨지 샤프트 아니면 S200 막 이런 묵직한 게 붙어 있다 보니까 뭐 그라파이트 샤프트에 아이언으로 오다가 갑자기 무거운 걸 쓴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틸을 쓰다가 갑자기 무거운 스틸 웨지를 쓰는 경우에 이 무게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돌핀 웨지는 옥선생이 가장 추천하는 웨지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미 클럽 디자인에서 각각의 성능에 맞게끔 이 뒤쪽 면을 설계를 했고,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스피드를 만들 수 있게끔 이 그루브 세팅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디자인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, 이 클럽 자체가요, 일단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. 그리고 그라파이트로 돼 있고, 파란색 샤프트로 돼 있다 보니까, 이게 레이디의 샤프트긴 하지만, 우리 시니어 분들이 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가볍게 휘두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자세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개 먼저 쳐볼게요. 여기에서 이힐 쪽, 힐 쪽에 지금 구간을 만들어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. 공을 띄우기 위한 힐쪽 컨트롤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토, 토우, 토는 이토 사이드를 앞쪽으로 꺾어서 클럽 페이스가. 닫힌 느낌 닫힌 느낌으로 해서 아웃트 인계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초반에 스피 컨트롤을 하면서 홀 공략을 할때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홀이 있을 때 토를 갖다가 닫아 놓고 여기에서 밖으로 빼서 툭 치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홀 공략이 가능한 이런 어프로치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. V자 형태를 만들어서 최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빨리 빠져나가게 만든 게이 돌핀 웨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, 스윙을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고, 뭐 휘두르는데, 뭐 탄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. 역시나 이 헤드는 같은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, 가장 상징적인 건 전용 웨지라는 거예요. 지금까지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트를 뭐 여성분들은 6번부터 사면 A도 뭉뚝하게 생겼고 S도 뭉뚝하게 생겨가지고 정확하게 날카로운 이 어프로치의 감각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외찌는요 그야말로 전용 외찌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돌핀 외찌거든요 그런데 길이 차이도 딱 보면 여성용으로 해서 1인치 차이가 딱 나게 돼 있어요. 일반 클럽들이 반인치나 1인치가 여성용이 짧거든요. 그거에 맞춰서 나왔고 그리고 클럽이 짧다는 건 그린 주변에서 굉장히 컨트롤을 유용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. 또, 지금 같은 경우는 굴렸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트를 해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갈 수가 있고, 또, 그 다음에 힐 쪽을 이용을 해서 띄우려고 이렇게 갔을 때도 클럽이 굉장히 잘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스펙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, 좀 특별하게 샤프트 먼저 보여드릴게요. 보면 dp321이라는 샤프트 전용 샤프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 돌핀이라고 써 있고요. 그리고 보면 무게가 39g밖에 안 돼요. 그리고 토크는 4.3입니다. 여기에 뭐 l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파란색이어서 전혀 여성용 클럽처럼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34인치. 그 다음에 로프트는 56도 짜리니까. 그리고 이 스윙웨이트는 C6가 나옵니다. 그래서, 아,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? 그런 게 생각이 되지만, 이 헤드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샤프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카스코 그립은 뭐 엄청나죠. 뭐 거의 쫙쫙 손바닥이 아예 그냥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찰력을 보여줍니다. 자, 그리고 헤드 모양을 보면, 이건 뭐 명불허전이죠. 이 바운스 쪽에 힐 쪽에 보면 딱 좁은 구간. 이 구간이 공을 띄우기 위해서 딱이 구간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. 제가 이토우 부분이 굉장히 좁다고 그랬죠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닫고 아웃 인궤도로 치면 소위 말하는 컷샷 느낌으로 해서 공을 스피너 엄청나게 주면서 굴릴 수 있는 기술을 쓸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이 넓은 구간을 분포했던 그런 일반 웨지와는 다르게 이 부분만 빠져나갈 수 있게 V자로 만든 게이 돌핀 웨지 특징이고 그다음에 그루브 세팅도 굉장히 아래쪽부터 꼭대기까지 세팅을 해서 대각이건 일반 스트리트 업 라인이건 간에 스피닝 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컨트롤을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할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지를 보면 돌핀 왜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경량 샤프트가 꽂혀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아예 묵직한 걸 쓰는 분들은 아예 웨지 샤프트라든지 S200 샤프트를 꽂아서 쓰기를 바라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그 반대로 여성분들이나 힘이 적은 시니어분들은 이거 길이도 길고 묵직하고 무겁고 다루기 힘든데 아좀 가벼운 전용 웨지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돌핀에 지에서 이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컨트롤 해보면 확실히 짧아요. 저한테 1인치나 짧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서야 되지만 컨트롤 해보면 클럽이 무작이잘 떨어집니다. 그리고 보면 막공 하나 칠 때마다 여기 공 이거 아까워서 치지도 못하는 막 껍데기 다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. 이 그루브가 그리고 부드럽게 힐쪽 들고 쳤을 때도 컨트롤이 좋아요.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클럽이 떨어지는 이 클럽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. 스윙 웨이시 그리고 안으로 빼서 쳐줘도 쭉 들어오도 편하게. 보낼 수 있는 좀 컨트롤 면에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립도 이 손이 작은 분들 여성분들이 쓰기 쉬기 좋게 그립도 굉장히 얇은 그립이 꽂혀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조건 외찌 그다음에 그린 주변에서 나는 좀잘 치니까 이제 어프로치 좀 날카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외찌가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타사에 정말 유명한 외찌들이 있는데 그거 하면 다시 샤프트 사서 꽂아야 되고 막 중복 투자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탁월한.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근데 아무래도 좀 일반 그 돌핀 웨지보다는 비싸요. 이 샤프트가 비싸기 때문에, 어, 저희 옥스윙몰에서 판매가가 한 4만원 정도는 더 비쌉니다. 그런데 저희 멤버님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우리 시니어 골퍼분들 중에 웨지가 길어서 또는 무거워서 컨트롤이 좀 힘들다라는 분들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여성 골퍼분들에게도 그냥 뭐 A까지는 저는 막 그냥 풀스윙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S가 필요해요 라는 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A로 어프로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돌피넷지는 여성용이니까 뭐 56도만 나오느냐 아니요 막 48도부터 50도, 52도, 56도, 뭐 54도 지금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돌피넷지 그 모든 로프트가 다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로프트들보다는 52도가 A 역할을 하니까 52도와 56도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아니 나는 A가 좀 거리도 좀더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A 대신에 52도는 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50도로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이미 검증된 웨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돌핀 사세요 돌핀은 아 진짜 쓰면 쓸수록 명품이에요 아 보면 진짜 부드럽게 떨어지고, 막, 헤드가 묵직하이 느껴지는 게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. 어, 리뷰를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해보죠. 그래서 그 느낌을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, 이 녀석도 제가 시타체를 쳐보고, 오늘 이제 새 제품을 뜯은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돌핀 웨지도 좀 아쉬운 점이 경량 스틸로 나오는데, 그것도 좀 무거운 거를 출시해주면 안 되냐, 그러는데,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두달 정도 있다가 또 묵직한 외지가 또 출시가 될 거거든요. 추가적으로 제가 또 요청도 드렸고 그래서 그 외지가 또 나오면 그 샤프트가 좀 무거운 게 나왔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돌핀 외지가 좀 아직 좀 어, 가벼워도 아니면 좀 쓰기 편하긴 해도 나한테 무게감이라든지 길이감에서 좀 불편해서 선택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. 어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꽂혀있는 이 경량 외지로 사용을 해 보십시오. 여러분 완전히 색다른 쇼 게임의 세계로 빠지시게 될 겁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즐거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